단순하게 살기. 내 소망은 단순하게 사는 일이다.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일이다. 내 느낌과 의지대로 자연스럽게 살고 싶다. 누구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. 비슷비슷한 되풀이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때 단 한 번뿐인 새로운 삶이다. 한 번뿐인 새로운 삶을 아무렇게나 보낼 순 없다. 옛 선사는 말했다. 삶은 미래가 아니다. 과거가 아니다. 또한 현재도 아니다. 그렇지만 현재에 있다. 명심하라. 자신에게 참 진리가 있다면 삶도 죽음도 없다는 것을. 내 마음을 향기롭게 지닐 때 우리 둘레와 자연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질 것이다. 몸 담고 있는 세상도 또한 맑고 향기로운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.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다. 명성과 자기 자신 중 어느 것이 더 절실한가? 자기 자신과 재물은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? 탐욕을 채우는 것과 욕심을 버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근심 걱정을 불러일으킬까? 애착이 지나치고 재물을 많이 간직하면 필연코 모두를 잃게 마련이다. 자신의 분수를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. 이와 같이 하면 오래 편안히 단순하게 살 수 있다. 오두막 편지 중에서